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이처지를 썼어요. 우와. 박사 때 네이처지를 쓰고 제가 졸업을 해서 이거 덕분에 제가 교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와,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감마선 쌍성계로 저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감마선을 만든 쌍성계. 네. 그러면은 감마선 쌍성계는 왜 굳이 연구해야 되는지를 또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네, 감마선 쌍성계를 연구하는 이유는 매우 적어요. 근데 이게 그래요? 모순적인 게 네. 아까는 제가 쌍성계를 연구하는 이유는 매우 많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요번에는 매우 적어서 한다고 하면 이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약을 잘 팔기 때문에 이거 팔아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다라고 제가 약간 모순적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쌍성계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으로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보여요. 근데 너무 적어. 어느 정도로 적냐면 2014년에 제가 호크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실험 박사생으로. 10개 돼요? 그때 5개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쌍성계를 그랬잖아요. 많게는 모든 별의 85% 근데 5개밖에 못 본다? 만약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 그냥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 못 만드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아 그냥 쌍성계들은 다 만드나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너무 적게 몇 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길래 얘네만 만드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우 많아서 하고 매우 적어서 하는 그 이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2014년에 5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9개예요. 아, 아직도 그러니까 10개가 안 되네요. 10년 지났는데 이제 9개예요. 그러니까 이 찾기가 지금 매우 힘들고 왠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그 특이점이 네. 궁금하긴 네, 하다.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아까 제가 굉장히 적게 얘네들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얘네가 비슷한 친구들이면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룰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를 하나하나 보니까 다 너무 달라요. 다 유니크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멘붕이 온 거죠. 아 얘네 도대체 뭐길래 몇 개 되지도 않는 애들이 다 달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똑똑한 이론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클래시파이 해놨어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가능성이 있는 네,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만 골라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퀘이사라는 모델하고 오른쪽에 있는 퍼우사 바이너리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 재밌는 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사실 두 개예요. 이 그림을 만드신 분이 이제 미라벨이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처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세 개였어요. 근데 네. 어느 순간 두 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그림에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넣었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퍼우사가 결국에는 다 쓰이니까 그냥 퍼우사 쌍성계로 통합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퍼우사가 보이죠. 저 파란색 퍼우사예요. 네. 제가 도는 거예요. 네. 그리고 큰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훨씬 질량이 커요. 훨씬 질량이 그러니까 큰 별. 막 블랙홀이 나오고 중성자별이 나오고 하니까 질량이 되게 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 컴파니언스다, 동반자별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저 동반자별이 훨씬 질량이 커요. 그러니까 쟤는 태양 질량이 수십 배까지도 가요. 네, 그래서 40배, 50배 막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퍼우사가 저 주위를 돕니다. 블랙홀일 경우에도 저 주위를 돌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인데 왼쪽에 오렌지색 같은 게 아까 말씀했던 그 거성 동반자별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점 하나가 퍼우사예요. 이 퍼우사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장도 강하다고 했죠. 네. 얘가 엄청나게 빨리 도니까 얘가 엄청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 맞아요. 저 수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퍼우사 풍을 만듭니다. 그게 퍼우사 윈드예요. 그래서 저게 하전 입자들로 이루어진 그 입자들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너무 빨리 도니까 막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걔가 물에 젖었는데 털면 그렇지. 그렇지. 빨리 털면 물이 막 튀잖아요. 그걸 안 있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엄청 빨리 도니까 막 네. 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저기에는 하전 입자들이 나와요, 저기서는. 하전 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저 거성 같은 경우는 우리 태양도 태양풍이 나온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 거성도 당연히 횡융하고 있으니까 저기서도 스텔라 윈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별바람이 나와요, 별바람. 좀 멋있죠, 네. 약간 말이. 그러면은 저 별바람은 아무래도 퍼우사 윈드에 비해서는 약해요. 아~ 네, 퍼우사 워낙 빨리 도니까. 그래서 저 윈드가 만나는 부분에서 둘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겨요. 네.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쇼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크 웨이브가 나와요. 그래서 네. 충격파. 네, 맞아요. 충격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충격파가 있으면 Fermi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하전 입자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속을 해요. 에너지를 받아요, 얘가. 그 쇼크를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입자 가속에 특화되어 있어야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저게 딱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저게 이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됐어요. 왜냐면 모든 이 감마선 쌍성계들은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측은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확인이 안 됐다.
저게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펄사는 펄세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쌍성계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서 펄세이션이 느껴지면 펄사가 있구나는 확인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쌍성계들 중에서 가마스 쌍성계들 중에 펄사를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아티스트가 그린 게 아니고 네. 실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우와! 실제 시뮬레이션 했고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러면은 방금 이 쬐끄만한 네. 거 맞아요. 가운데 있는 게 거성 그리고 쬐끄만 게 펄사. 펄사. 네. 그리고 펄사 윈드가 그 주변에 네. 윈드를 보이고? 시뮬레이트를 한 거예요. 꼬리처럼 생긴 게 펄사 윈드고요. 윈드고. 거성 주변으로는 다 스텔라 윈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주변으로 이제 물결 치듯이 움직이는 게 아까 말한 네. 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쇼크. 그 쇼크 윈드에서 이제 입자 가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굉장히 네. 오래된 거예요. 사실 최근 이제 학회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시뮬레이션들이 이제 많은데 이게 10년도 더 넘었더라고요. 유튜브에 이게 있길래 제가 올커니 하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지금 둘이 만나는 그게 거기서 감마선이 측정된다는 건가요?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아, 네. 거기서 이제 입자 가속이 일어난 다음에 네. 걔네가 주변에 있는 광자랑 부딪히면 네. 거기서 역컴튼 산란이 일어나면서 TV 감마선이 나오는 건데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거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거는 바로 저 거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성을 횡행을 하니까 빛도 나올 거니까 걔는. 오! 그러니까 완성된 메커니즘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아까 제가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TV 가면서 여기서 왜 주기가 있냐?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주기가 생겨나는지 그렇죠.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확립이 되진 않았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후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역컴튼 산란인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되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역컴튼 산란인데 좋아요. 이 역컴튼 산란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네. 이제 특수상대론적인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여기는 입자들이 워낙에 높은 에너지가 있고 빠르게 움직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입자와 빛이 부딪히는 현상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떠한 각도로 얘네가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TV 감마선이 나오는 양이 바뀌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왜냐면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물론 실제로 일어나는 역컴튼 산란은 거기서 당연히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TV 감마선을 네. 그 파워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양은 바뀌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의 양은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성이랑 이제 펄사가 여기 있을 때 얘네가 부딪힌 거랑 여기 있을 때 부딪힌 거랑 각도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바뀌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빛의 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면서 나오는 TV 감마선의 양이 계속 바뀌는 거죠. 가 한 이유. 근데 제가 아까 다 유니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니크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아홉 개의 그 쌍성계들이 주기가 패턴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페리아스트론에서만 무조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한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페 압소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TV 감마선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 만들어진 것까지는 가정을 네. 할게요. 네. 요 TV 감마선이 나오면 얘가 우리한테까지 와야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좀 민감해요. 그래서 오다가 다른 빛이랑 부딪히면 TV 감마선임을 포기하고 전자 양전자 쌍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TV 감마선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와도 우리 못 보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얘의 TV 감마선을 관측할 때 얘 밝기를 쭉 떨어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폐 압소옵션이라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빛은 여기저기 있으니까 네. 얘가 오다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쵸? 그러면은 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거성이 있죠. 네. 얘가 빛을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빛이랑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빛으로 TV 감마선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걔가 또 거기서 나온 다른 빛이랑 부딪히면 또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예민하네. 네. 근데 요 폐 압소옵션이 네. 컬리전 하는 각도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확률이 달라요. 와. 일어날 확률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측 되게 양자역학적이네. 엄청 양자역학적이다. 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입장이니까 네. 약간 다른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후레쉬를 들고 저희가 이쪽을 비추고 있는데 저희가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쪽 각도로 그러니까 못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신기한 거는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입자 물리적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바뀐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발생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펄사 쌍성계 두 번째 경우. 아까 그 그림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거성 있죠. 저게 네. 저 파란 친구예요. 저 주변으로 파란색으로 디스크 같은 게 있죠. 네. 마치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이 있듯이 네. 토성 고리점이 있죠. 저게 뭐냐면 얘는 특별한 경우인데 거성이 만약에 BE라는 종류의 별인 경우에 이 BE별은 뭐냐면 네. 굉장히 빨리 돌아요. 거성인데도 빨리 네. 돌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양옆으로 막 흩뿌려요. 얘도. 그래서 저렇게 고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펄사가 저 고리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자 물리적 현상이 아무래도 더 잘 일어나겠죠. 그쵸? 물질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TV 감마선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다. 저 때. 그래서 아까 봤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페리아스트론 두 별이 가장 가까울 때. 그때 맥시멈을 찍으면 저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가 딱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림에서는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했는데 네. 정말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 예시. 네, 그렇죠. 그냥 저 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죠. 표현을 해주려고 아티스트 분이 저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펄스 상성계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TEV 감마선의 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른쪽 했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왼쪽 볼 거예요. 마이크로 퀘이사를 할 겁니다. 퀘이사를 하면 외부 은하고 아까 봤던 그 블랙홀 사진 중에 아까 네. M87에서 막 5,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친구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의 중심부를 퀘이사라고 저희가 불러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가운데에 블랙홀이 있다. 네. 주변에 물질이 많다. 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이 퀘이사가 있고 외부 은하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은하만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블랙홀이. 마이크로 퀘이사는 앞에 마이크로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작으면 미니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미니보다 더 작을 때 마이크로라는 말을 그쵸. 붙이거든요. 엄청 작은 퀘이사 같은 친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블랙홀이 있죠. 이 블랙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별의 삶과 죽음과 운명 뭐 이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별이 결국엔 죽어서 항성님이 블랙홀이 내가, 돼가고 있다라고 그쵸. 했었잖아요. 그 블랙홀은 그런 은하 스케일의 블랙홀이랑 달라요. 얘는 별 하나가 죽어서 된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훨씬 작아요. 몇 킬로 단위예요. 네, 정말. 그쵸. 그러면은 저는... 항성님이 만약에 나는 마이크로 블랙홀이야 하면은 작아질 난 블랙홀이 안 될 거야. 왜 그래? 아니 블랙홀이 되었는데 거기서 마이크로 블랙홀이 됐다고 하면은 작아진 거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근데 아 근데 또 블랙홀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왜냐면 증발해요. 그렇죠. 어 진짜요? 아 근데 그건 사라지네요. 이런 게 호킹 레디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야 돼서 그런 말은 안 되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없어. 증발 안 해. 증발 안 해. 마이크로 퀘이사는 그러니까 별 하나가 죽어서 생긴 블랙홀이에요. 네. 그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알록달록한 친구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쌍성계니까 주변에 동반자별이 또 있어요. 질량이 훨씬 커요. 블랙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 동반자별 주위를 돌아 얘가. 근데 그러면서 저 동반자별의 물질이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주위에 저 강착 원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저게 그 원반이에요. 저 고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물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어떠한 메커니즘 때문에 Z가 발산이 됩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굉장히 강력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플라즈마 Z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Z기 얘기하잖아요. 네. Z기 엔진 있죠. 네. 그 뒤로 나오는 게 저 Z랑 똑같아서 똑같아요. 이름이 Z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플라즈마로 된 엄청난 입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 그 자체예요. 자연이 만든 입자 가속기 그 자체. 그래서 요 왼쪽을 이제 할 거예요. 제가 방금 물질이 빨려 들어간다고 했죠. 아, 그러네. 이걸 해야 되네. 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해야 됩니다. 와, 제가 다시 밀어봤습니다. 와, 그러네. 네. 이 물질이 빨려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근데 저희가 딱 그런 생각을 하면 아 블랙홀이니까 빨아먹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약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아까랑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게 아니, 중력은 근데 동반자별이 더 강한데 왜냐면 중반자별 질량이 지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이 동반자별 주위를 도는데 블랙홀이 동반자별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 Roche Lobe라는 건데 네. Roche는 사람 이름이에요. 네. 로브는 귓불이에요. 귓불 같은 걸 로브라고 불러요. 네. 그 이유가 저 숫자 8처럼 생긴 거 있죠. 맨 왼쪽 그림 보면 네. 저게 하나만 떼서 보면 네. 약간 눈물방울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물방울 끝 네. 이렇게 끝 네. 모양처럼. 네. 그래서 네. 저게 정확히 원이나 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럴 때는 단어를 뭐 스피어나 서클 이런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로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약간 귓불처럼 귓불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저게 무엇을 뜻하냐면 저 귓불 안, 저 로브 안은 그 별의 중력에 묶여 있는 영역이에요. 아 네. 양쪽 중력 영향을 받은 영역이요? 아니요. 그 중심에 있는 별의 중력에 묶여 있는 영역. 그러니까 파란색의 물방울 모양이 있죠. 큰 거. 네, 네. 저기는 그냥 파란색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아, 맞아요. 그렇다고 네, 생각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저 안에서는 저 파란색 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파란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파란색 나와버린. 그리고 오른쪽은 노란색 나와버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디타치드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쌍성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가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별의 삶과 죽음과 운명 얘기할 때 이 별이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균등한 상태를 지나가면 팽창한다고 했죠. 팽창을 하면은 질량은 유지한 채로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란 애가 커져서 빨갛게 되면서 네. 점점 그거를 범위를 넘어가면서 네.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네. 별 자체가 나는... 커지면서 그러니까 별 자체가 커진 거예요 지금. 아까 막 태양이 막 지구고 화성인 거 다 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네. 그것처럼 저 별도 수명이 많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태울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얘가 다른 걸 태우기 시작을 하니까 얘가 커진 거예요. 부피가 커지는 네. 거죠. 커져서 저렇게 저 물방울을 채우는 거예요. 저 상태를 세미 디타치드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하나는 떨어져 있고 하나는 붙어 있으니까 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물질이 저
저 가운데 있는 저 8 숫자 8이 만나는 저 점 있죠. 저기가 라그란지언 포인트예요. L1이에요. 저기가 저 두 별 사이에. 아, 뭔지 알아요. 네, 네, L1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저 L1을 거쳐서 네. 저 옆에 있는 별로 흘러들어가요. 물질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중력이랑 물론 관계가 있지만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로시 로브 계산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약간 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중력이 얘도 중력이 있고 얘도 중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엄청 커지면 어느 순간 얘한테 얘 중력을 넘을 거예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가져가는 거. 땡겨오는 힘이 그, 거기서 강해지. 아, 책상에 선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이거 내 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주변으로 강착 원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원반이 생겨서 그 주위를 돌다가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네. 같은 경우는 저것도 좀 신기한 상태인데 네. 저는 저거는 직접 관측이 된 거는 저도 본 적은 뭐예요? 없는데 저거는 둘 다 넘쳤을 때 둘 다 넘치면 쟤네가 겉 표면이 합쳐져요 저렇게 주황색으로 저렇게 합쳐지고 저게 관측이 된 게 있나요?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막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게 둘 다 넘치면은 엠블러프가 같이 합쳐지면서 마치 맞아요 땅콩처럼 딱 생기게 되면서 그렇죠. 가운데 있는 코어는 떨어져 있어요 아~ 네. 왜냐면 하나로 합쳐진 별은 아니니까 저 로시로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저게 흘러들어가잖아요 가운데처럼 저건 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별은 유체예요. 맞아요. 가스로 막 이루어져 가스로 생각해.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풍선에다 바람 넣고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게 유체가 아니고 지구처럼 딱딱한 암석이면 그럼 토성이 토성의 고리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토성 영역에 다른 위성들이 들어오면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성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이게 또 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여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만약에 계시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Roche Love랑 Roche Limit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계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살짝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티스트가 만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이것도 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둘 다 쌍성계를 이루고 있죠. 네. 네. 지금 디타치 된 거예요. 맨 왼쪽 상황. 그러니까 둘이 중력에는 지금 서로 동기된 거야. 지금 Roche Love를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매우 긴 시간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이제 하나가 팽창을 하는 거죠. 커지죠, 네, 커지죠. 네. 네, 점점 커지죠. 저 친구가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로시 로브를 채우고 저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네, 저렇게 빨려 들어가서 찌그러지죠. 네, 하면서 저렇게 모양도 저 눈물방울 모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예 바뀌어요. 네. 진짜 뿜뿜처럼. 바뀌어서 저렇게 가다가 이제 다른 친구도 저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약간. 그러네요.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서 모양도 약간 바뀌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 친구는 계속 수명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신성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다시 쭉 줄어들었다가 이제 초신성 폭발을 빵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네, 너무 잘 만들어서 저도 네 초신성 폭발 저렇게 하고 네 하고 제가 영상 설명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뉴트론 스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걔는 이제 날아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날아간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얘도 거성이 된 거예요 지금. 거성이 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초신성 폭발을 한 거죠. 또 초신성 폭발을 하고 요 남아있는 친구도 요 친구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별의 운명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상성계밖에 없어요. 왜냐면 별이 태어나는 순간 외성이 될지 중성자별이 될지 블랙홀이 될지 결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쌍성계가 있으면 저렇게 나를 희생해서 더 넘겨줌으로써 백색 외성이 될 친구를 블랙홀로 만들어줄 수 그렇죠. 한성님도 언제든 주변에 도움만 있으면 블랙홀이 되실 수 있다. 아니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 백색 난 백색 외성이 되고 싶다니까. 이런 마이크로 퀘사가 이제 있는 건데 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거성이에요 동반자별 질량 큰 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저는 이제 블랙홀처럼 그렸는데 쟤는 블랙홀일 수도 있고 뉴트론 스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컴팩트 오브젝트라고 써놨죠 그 작은 친구 그래서 동반자별에서 물질들이 빨려 들어오면서 로시로브를 채워서 네. 주변으로 고리를 만들죠 고리를 아크리션 네. 디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저게 네. 저 노란색으로 제가 그려놨고요 네. 그러면은 위 아래로 이제 Z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 Z를 보시면 저게 지금 저는 일렉트론으로 표기를 많이 해놨어요 E를 많이 써놨죠 네. 저게 전자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굉장히 가속화 된 전자들이 아래는 제가 안 그렸는데 아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 아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X선은 굉장히 예전부터 관측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성자별이 됐건 블랙홀이 됐건 저 친구는 자기장이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 하전 입자, 전하가 있는 입자, 전자 같은 입자가 자기장을 타고 얘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마다 빛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X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X선을 굉장히 빨리 보게 돼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퀘이사라는 거는 X선 쌍성계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얘네가 입자가 이렇게 특화되어 있으면 혹시 매우 고에너지 감마선을 만들 수 있는 쌍성계가 있다면 마이크로 퀘이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아까 저 전자들이 가속이 됐죠. Z에서. 네. 네. 그러면 저 스텔라 컴파니언, 저 동반자 별에서 아까랑 비슷하게 빛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빛이랑 저 전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 컴튼 산란을 하면 그게 TEV 감마선이 돼요. 아까 우리 그 중성자 파이온 설명하고 아까 역 컴튼 산란이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케이스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거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주기. 주기는 어떻게 있냐? 그럼 마이크로 퀘이서는 주기 왜 있냐? 그걸 또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기는 보이는데 마이크로 퀘이서로 설명이 안 되면 그럼 마이크로 퀘이서는 못 만드는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폐 압소옵션 있죠. 그거는 결국엔 TEV 감마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TEV 감마선이 만들어졌다는 가정만 하면 폐 압소옵션으로 설명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accretion rate가 있어요. 제가 저 accretion disk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노란색 경우에요. 네. 저 Z가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론이 엄청 많고 네. 다 분분해요. 그러니까 네. 막 아규먼트가 치열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강착 원반이 얼마나 많은 매티리얼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Z의 양이 다르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게 그 물질 제공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게 양이 많아야 이게 많이 나온다. 네. 더 많은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 이론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얘가 accretion rate라는 그 식을 또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얘가 축적하느냐를 보면은 얘가 이 궤도의 위치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Z가 나오는 양이 다르겠지. 그러면 Z의 양이 다르면 나오는 입자의 양이 다르겠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TEV 감마선도 다르겠지. 다르겠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마이크로 퀘이서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엔딩. 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실험 가능한 모델이고 포사 쌍성계는 확인이 됐다. 왜냐면 포스테이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물론 메커니즘이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사 쌍성계는 확인이 됐다. 마이크로 퀘이사는 제가 언급한 9개는 안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의미로 TEV 감마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박사 졸업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이처지를 썼어요. 와. 박사 때 네이처지를 쓰고 제가 졸업을 해서 이거 덕분에 제가 교수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와, 네. 이게 저 이름 보시면 SS433이라는 친구예요. 네. 저 친구가 마이크로 퀘이사인데 좀 특별한 마이크로 퀘이사입니다. 왜냐면 얘가 마이크로 퀘이사 1호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퀘이사라는 이론이 나오고 네. 처음으로 마이크로 퀘이사를 관측을 한 게 요 S433이라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X선으로 본 거예요. 엑스선을 보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전파로도 보이는 거예요. 전파로도 네. 연구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끝이 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호크를 통해서 TEV 감마선을 본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된 친구인데 요 친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진짜 제가 한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게 SS433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감마선은 아니고 이거는 전파랑 X-ray로. X선으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색깔로 입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전파예요. 그리고 검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X선 데이터여서 전파 맵에 X선 콘토를 입힌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네. 네.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항상 보시면, 하는 겁니다. 네. 저게. 아, 네네. 오, 소라빵 정말 오,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거를 크로아상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빨간색 영역만 보면 그러니까 네. 전파가 나오는 영역을 보면 크로아상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네. 저게 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가운데 하얀색 동그라미 같은 것 좀 보이세요? 네. 저 까만 까만색 네. 맞아요. 까만 거의 가운데. 아, 가운데. 저 하얀 거 나오는 저 가운데 부분이 아까 그 쌍성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컴팩트 오브젝트랑 마시브 컴파니언이 있는 부분이 지도상에서는 너무 작아서 픽셀 하나로도 안 보일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컴팩트 오브젝트가 탄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초신성 폭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거대한 게 초신성 폭발 잔해예요. 아~ 그러니까 그 폭발에서 나온 물질이 저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와~ 그런데 X선으로 봤더니 이 친구를 X선이 가운데에서 나와요. 가운데 그렇죠?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네네네네. 저게 X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돼요. 왜냐면 마이크로 퀘이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A, D. 네. 맞아요. A, B랑 C, D. 그러니까 네. A, B 왼쪽에도 있고 C, D 오른쪽에도 있죠. 네. 저거는 마이크로 퀘이사에서 나오는 Z가 만들어낸 X선이에요. 아~ 근데 저 거리가 40파색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에 15승 킬로미터예요. 엄청나. 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아까 그 Z가 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Z가 분명히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X선이. 네. 그런 다음에 중간 부분 보면 X선 안 보여요. 네. 그죠? 끊겨 있죠. 끊겨 그런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Z가 어떤 짓을 하길래 퍼지지도 않고 왜냐면 아무리 Z가 이 일직선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씩 각도가 틀어지면 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발사를 했을 때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 먼 거리를 갈수록 그게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Z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10에 15승 킬로미터를 달려갔는데 얘네가 안 퍼지고 다시 모이는 무언가가 있다.
오. 그러니까 리콜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재조준을 한 거죠. 재조준을 하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Z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네. 다시 모이는 거죠. 도시 이렇게 모여서 쭉 가는 거죠. 이게 또 이론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분분하고 그렇지. 이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막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 SS433은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퀘사 1호일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그냥 너무 아름다운 환경인 거예요. 초신성 폭발 잔해 안에서 Z가 움직이면서 전파와 X선을 만들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그런 친구였던 거죠. 요게 또 엄청난 난리를 일으킨 친구인데 축이 있잖아요. 축이 있으면 지구도 이제 자전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축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그 축 자체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약간. 요 블랙홀 또는 요 중성자별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요 컴팩트 오브젝트도 똑같거든요. 요 축이 있고 얘가 조금씩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걸 프리세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그 축을 따라서 Z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축이 흔들리면 이 Z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측을 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Z를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콕스크루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와인따개. 와인따개처럼 저렇게 흔들리는 거를 이거를 전파로 관측을 한 거예요. 전파를 관측해서 근데 보면은 끊기죠. 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페이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흩뿌려지니까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냥. 아 이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오니까 Z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게 네. 어떻게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팽이가 돌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네. 생각하시면 돼요.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게 뭐냐면 요 슬라이드에서는 저 가운데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흩뿌려지는 게 저 네. Z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저 가운데에서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없어져야 돼. 그런데 다시 뭉쳐가지고 저 X선을 만드는 거예요. 끝에서 40파색을 움직여가지고. 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진짜 왠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리콜리메이션을 하겠지 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 Z 다시 모아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흔들리면서 조금씩 퍼져 나가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다 이제 여기서 흔들리던 저기서 흔들리던 막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거고 얘네가 막 가다가 갑자기 다시 모인다. 모여서 다시 간다 일직선으로. 그게 이제 이론인 거죠. 근데 그게 왜 모이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됐고 이게 저희 팀이 이제 네이처지를 낼 수 있었던 그 결과물인데 네. 이게 SS433이에요. 네. TV 감마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친구 있죠. 네. 저게 SS433이 아닙니다. 저 가운데 큰 친구가. 무지개 색깔 같은. 저 친구는 밀라그로 J1908이라고 해서 TV 감마선에서 굉장히 밝은 다른 친구예요. SS433은 저기 화살표로 그려져 있듯이 저 아래 조그만 네, 거. 아래 조그만 저 점 두 개 있죠. 네. 저 점 두 개가 아까 그 두 개의 Z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Z가 그 멀리까지 가서 네. X선만 만들 뿐 아니라 TV 감마선도 만든다라고 저희가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거 뭘로 관측? 호크로 관측? 호크로 관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그때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면 그거 플러스 말이 안 되니까 마이크로퀘이사의 저 TV 감마선 관측이 저게 인류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측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관측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TV 감마선에서 인류 최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내부에서. 그래서 저거를 원래는 그냥 학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저랑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랑 열심히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수뇌부들이 약간 봐줄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너네 발표하면 안 돼. 이런 일단 비밀로 하고 연구를 쭉 하자.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갑자기 엉뚱한 걸 발표를 하다가 아주 힘들었죠. 아, 이거... 그때 태어나서 가장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내용을 발표를 하다가 이걸 숨기려고 딴 걸 했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봤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검은색으로 약간 낙서처럼 좀 저 위에 그려져 있거든요. 네. 저기 아까 봤던 그 X선 그걸 제가 뽑아다가 똑같이 저 위에다 입힌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포지션이 딱 겹쳐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저 J1908이 문제였어요. 제가 너무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SS433 봤다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럴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저 J1908에서 인한 오염인지 너가 어떻게 알아? 쟤는 뭐예요? J1908. 쟤는 펄서 윈 네뷸라. 펄서 성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네. 그래서 저 에미션에 의해서 다 묻히 니까 너 그거 확실하냐? 그래서 저 왼쪽 그림부터 오른쪽 그림까지 가는데 9개월이 걸립니다. 저게 뭐냐면 저 J1908을 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SS433에 관심이 있는데 쟤를 증명하기 위해서 J1908 모델링의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그치, 저 친구를 네. 알아야 네. 내가 맞아요, 다른 사람을 왜냐면 저 알아야 저걸 그대로 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뺀 그림이 바로 저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걸 뺐더니 그대로 SS433 위치에 두 개의 핫스팟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논문을 낸 거죠. 저 부분을 줌인을 하면 이렇게 돼요. SS433 부분만. 네. 그럼 저 검은색으로 낙서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아까 보셨던 그 X선 그 그림이랑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입혀놓은 거고. 그래서 네. 이걸 봤을 때 X선으로 봤던 Z와 동일한 위치의 두 개의 TV 감마선 관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케이사 Z로부터 나오는 TV 감마선 실제로 발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뭐 유튜브 뭐 있나 하고 좀 찾아봤는데 엄청 멋있는 영상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S433.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거는 뭐 다른 아티스트가 또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S433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친구였다가 TV 감마선이 보이니까 다시 재점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점화 시키셨군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걸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2018년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또 그때도. 왜냐면 ICT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그 헬스 같은 실험들. 네. 그런 실험들이 훨씬 저희보다 각 분해 능력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얘를 못 봤거든요. 왜냐면 얘는 워낙에 환경이 입자 가속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얘 TV 감마선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크가 봤다고 하니까 아니 너네 실험 우리보다 안 좋은데 각 분해는 너 어떻게 봤다는 거냐. 우리도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확인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고 하는 거랑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제대로 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감마 X선 실험들, X선 실험들도 다시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돼서 네,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저도 이해를 되는 게 일단 저 펄서 네뷸라가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ICT들은 단점이 뭐냐면 넓은 영역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의 오염을 잘 제거를 못해요. 그러지 마.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 네, 수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봤을 때 상태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 그 맞아요. 넓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ICT는. 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알고서 하니까 이제 제대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호크가 사실 보기 더 적합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영상인데 이게 SS433을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네. 저 가운데에 이제 컴팩트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네. 옆에 동반자별에서 이제 물질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더 아큐레이트한 그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렇게 가스가 빨려 들어가면서 저렇게 강착 원반을 만들고 이게 바로 그 프리세션이에요. 그 Z가 흔들리는 거. 네네네. 이렇게 콕스크루로 보인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릴 거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다. Z가. 관측점도 네. 다르겠네요. 네. 그런데 오. 이 전체가 점점 줌아웃을 하면 결국엔 점이다. 아까 그 초신성 잔해, 폭발 잔해에서 저 가운데에 딱 점으로 있는 거다 얘가. 그쵸.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와. 여기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이거를 하니까. 근데 사실 Z가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무언가랑 부딪혔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멀리 갈 때까지 안 보인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서는 아무 방해도 받지 그쵸. 않고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다가 끝에 가서 멈추는 순간에 막 부딪히니까 TV 가면서 막 만들면서 멈추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딱 맞춰서 잘 끝낸 거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아, 그래서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티셔츠. 근데 이게 호크 첫 티셔츠예요. 그러니까 호크 미팅에서 처음 나온 티셔츠거든요. 처음 이제 받은 티셔츠.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말랐기 때문에 지금 좀 작은데 무리해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있죠? 네. 요 친구가 밀라그로 J90A 플러스 6예요. 아까.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SS433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때는 데이터량이 적었기 때문에 SS433은 보기 전. 아, 여기 근데... 보시면 정보가 많아요. Ask me about extreme astronomy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하러 나온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